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시드맨입니다. 아이폰 XS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XS. 네, 뒤에 있는 색상 보고 조금 알수 있는데, 기존에 제가 10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10은 하얀색을 선택했었는데, 얘는 이제 약간 색이 이쁘게 들어갔죠. 근데 이제 수능을 끝내신 학생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이폰 XS를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좀 얘기한 도중에 위에 지금 화면에 깜빡깜빡된 이 핏, 이거는 캠코더 화면에서만 보이는 화면입니다. 실제 눈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제가 실제 사용해봤을 때, 10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10과 크게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더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맥스 사이즈로 가야 되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뭐, 테네스로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테네스랑 텐이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카메라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운영체제 올라가면서 거의 다 비슷해졌어요. 예를 들면은 카메라로 한번 가봅시다. 카메라 갔을 때 이거 둘다 4K에 60프레임 촬영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짐벌을 뒀는데 아이폰 테네스를 이용해서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주변 돌아다니면서 뭐 동상을 촬영하든 산 촬영하든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동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동상을 많이 찍고 싶어 할 텐데 제가 최근에도 어디 갔을 때 4K에 60프레임으로 동상 촬영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아이폰 10으로 찍긴 찍었어요. 아이폰 XS는 더 좋아요.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서 후면에서 전방이든 상관없이 상단에 보면 F라고 이 추가가 된게 있는데 조리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리개가 뭐 수정돼서 뭐 심도가 깊어지고 얕아진다고 보긴 힘들고 약간 효과를 좀 적용하는 거인데 두개 카메라를 이용해서 근데 예를 들면 F를 눌러보면은 밑에 이게 생깁니다. F1.4.5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F1.4부터 F16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조리개를 숫자를 작게 하면 개방한다고 보시면 되고 16으로 된 거는 최고 이렇게 작게 조이는 겁니다. 그럼 심도가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 심도가 얕아지는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좀더 주변이 좀 뿌옇게 날아가는 영상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아, 사 영상은 되나? 영상도 나중에 해보죠. 영상은 되는지 안 해봐서 사진을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좀 아웃포커싱이 좀 많이 되는 조금 멋져 보이게 인물 사진 찍을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 10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10에서만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새로 구매하신 분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효과 같은 거뭐 적용하는 거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적용시켜서 볼수 있고 이 야외에서 실제로 사진 찍거나 할때 아이폰 스마트폰 괜찮았던 게 화면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쨍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화면 밝기를 조금 막 조정해서 막 사진 찍은 거긴 한데 찍은 사진들 보면 꽤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설정에서 보면은 설정에서 비디오 녹화해 보면은 4K 60프레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아이고 뒤로 가서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서 이제 동상을 찍죠. 비디오 가서 이제 비디오를 찍어보면은, 지금 이게 캠코더로 이게 느낌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4K 30프레임을 찍는 거라, 제 캠코더보다 보면은 스펙이 더 좋아요. 움직일 때 되게 부드럽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짐벌에 올려놓고, 동상을 촬영을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짐벌 위에 올려둔 건데요. 지금 몸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좀 초점이 잘못 맞았다. 네. 그래서, 짐벌도 요즘은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촬영하면은, 생각보다 장시간 동영상 촬영할 수 있고요. 뭐, 고프로나 뭐, 액션캠 이런 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것만 이용해도 상당히 좋은 동영상을 그냥 찍을 수 있어요. 만약 영상과 관련된 뭐, 학과에 들어갔다면은 뭐, 동영상 많이 찍게 될 텐데, 많이 찍어보고 많이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 아이폰 XS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유튜브도 이렇게 쭉볼수 있을 텐데요.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가득 채워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런데 자율주행 제가 자동차를 이 찍는 영상도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얘도 그 아이폰 10으로 찍었던 영상이네요. 그래서 4K에 60프레임을 찍었던 영상인데 제가 좀 소리를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재생해 보면 네. 근데 화면 이렇게 가득 채워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이 좀 작다고 느끼게 되면은 만약에 직접 가서 한번 직접 만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작다고 느껴지면은 맥스로 가시는 게좀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거든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화면은 확실히 큰건 맞습니다. 왜냐면 화면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볼수 있으니까 되게 시원하죠. 넓고 시원하게 볼수 있는데 만약에 좀더큰 화면을 좀 원한다 라고 하면은 맥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를 좀 추천하긴 해요. 이 티월드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티기프트라고 해서 뭐 선물을 몇 가지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매를 할때 이거를 참고해서 어차피 구매하는 거 상품 좀더 많이 주는 데서 받으시는 게 좋겠죠. 뭐붐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걸 알고 있고 저도 붐 스피커 큰거 써봤거든요. 그리고 에어팟 할인도 되고 그리고 트리플 급속 무선 충전 패드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다이어리 세트도 준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나오니까 제가 기존에 리뷰를 해놨던 것도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도 가고 싶다. 다시 바꿔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보니까.